자,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자, 11시 38분에 오늘의 최고점을 찍고 얘가 이제 추가 반등을 여기서 강하게 줘야 돼. 무조건 여기서 지지받고 돌아야 된다고. 자, 돌아서 계속 이제 상대패를 이제 죽여야 되는 거거든. 선물 매도 힘을 죽여야 되는데 여기에서 더 이상 주가가 돌지 못하고 지지선 정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얘가 밀린다고. 자, 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 매도를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어제 오후장에 반등을 했던 구간, 자기네들이 패를 이제 뺏긴 구간이지. 그 구간하고 오늘 아주 강하게 지금 주가가 반등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 구간을 몽땅 다 지금 뺏어오려고 그러면 지금 시간서부터 무조건 얘는 힘으로 밀어붙여야 돼. 이건 그냥 무조건이야. 더 이상 시간이 없다니까. 오늘 장에서는 찔끔찔끔찔끔 밀어가지고는 그냥 깽. 그건 뭐 하나만 안 하고. 지금서부터는 힘으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자, 선물 매수 땡기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서 밀리면 얘 그냥 뭐 2,372든 그냥 이러고 밀려버리기 때문에. 물론 한꺼번에 밀리지는 않지. 주가가 빠지면서 전저점에서 또 지지받고 또 기술적 반등 구간 오고 오늘의 시초가에서 또 한번 지지받고 올라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떨어지면서 시초가에서 지지받고 다시 또 올라오고 그러면은 이 인버스가 그리고 선물 매도 그다음에 풋옵션 매수가 힘이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러면은 단계별로 부수는 게 아니라 그냥 와장창 밀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추세가 바뀌는 거야. 어제 저기 뭐야 오후 1시 넘어서 2시 넘어서 지지받고 이제 더 이상 안 빠졌잖아. 어제 여기지. 여기 어제 지지받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지지받고 올라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니? 한 방에 뚫고 올라갔잖아. 한 방에. 그치? 한 방에 뚫고 올라갔잖아. 이런 힘이 상대방을 찍어 누르는 힘이거든. 한 방에 막 돈질로 밀고 올라가는 거. 그런 모습이 지금 시간에 선물 매도가 안 나오고 찔끔찔끔 기술적으로 밀었다가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선 힘이 없대는 거야. 물론 뭐 지금 아직까지는 오전장이지만 이제 오후장으로 조금 있으면 접어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 구간에 무조건 밀지 못하면 선물 매도는 그리고 인버스는 죽는 거야. 그럼 어디까지 죽겠냐? 내일장에도 죽는 거야, 그러면. 자, 잘 보고 추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고 5분, 10분 안에 주가가 이제 방향을 다시 위든 아래든 잡을 거야.